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준이 있고 유럽은 이제 또 중앙은행이 있을 텐데, 라가르드 총재가 연준과 우리 뭐 꼭 같이 가는 거 아니다. 테이퍼링 네. 논의 이런 거 없다. 아마 그 캐나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속보 비슷하게 이제 클로징 멘트를 그걸로 해드렸잖아요. 뉴스를 다 못 챙긴 것 같다고. 사실 의외였어요. 뭐 캐나다가 저도 이제 여동생이 캐나다 살아서 가끔 이제 카톡으로 안부를 하는데 나름 심각하다 그러거든. 아, 네. 이 문제가요? 아니 저게 그 이제 코로나가 예. 캐나다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식당도 뭐 그냥 테이커 아웃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캐나다가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캐나다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캐나다 뭐 그냥 뭐 저 위에 기름 좀 나오고 뭐 나무 좀 펄프 좀 하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G7 국가란 말이에요. 캐나다가. 네. 그러니까 이 캐나다의 어떤 캐나다 중앙은행의 어떤 그 테이퍼링은 아마도 연준에도 쟤네들 봐라 이렇게 하고 또 사실은 이제 뭐 캐나다하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시비도 사실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야 대서양이 얼마나 넓은 바다인데 미국과 캐나다 혹은 유럽은 전혀 별천지지 별세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 동부 캐나다 동부의 사람들과 서유럽의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라든지 어떤 거리감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시간 차이도 얼마 안 나고요. TV하면 뭐 런던 나오면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거든요. 또 민족이 또 같은 많이 겹치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어제 이제 22제 통화정책회의가 열렸는데 뭐 예상한 것처럼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마이너스 0.5, 0.25 이거를 유지하기로 하고 또 라가르드 총재가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각의 우려를 이제 이렇게 진무시키는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채권 매입하는 규모를 축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 우리 한화로 2,500조 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네. 이번 분기에 이 PEPP라는 게 이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거거든요. PEPP 그걸 줄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첫 몇 달보다 상당히 높은 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네. 이전 문구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라는 건데 이것도 200억 유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1은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론이고 연준하고도 같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과 유럽의 경제 상황은 다르다. 다르다라는 게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 입을 통해서 네.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유로 환율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뭐 강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한 거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 유로존의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2분기 때는 성장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네. 팬데믹의 경우에 변종 위험까지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경계감을
늦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그래도 ECB가 6월 회의 때 네. 다음번 회의죠. 6월 회의 때 테이퍼링을 결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적지 않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ECB 내 일부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의 위원들이 올 하반기에 PPP의 단계적인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6월은 시기적으로도 독일 정부가 국민 누구든 백신을 맞겠다라고 한 약속한 마지노선이 6월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오건영 부부장이 와서 이 인플레이션과 그 적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판소대회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임스 블라드 뭐 이런 그 지역위원회 총재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70% 그죠? 70% 이제 저 백신을 맞으면 그때 우리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고 사실 그 70%라는 개념이 주사를 맞은 사람 플러스 예를 들면 네? 한번 걸렸던 사람 왜냐하면 엄청 많이 걸렸잖아요. 걸렸으면 그러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그것까지 하면 대충 65%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시기는 사실 세 달 후냐 네 달 후냐의 문제지 영원히 수도꼭지를 안 잠근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만큼 연준 그리고 ECB 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의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들의 테이퍼링 이슈 유동성 공급의 축소 유동성을 줄인다는 건 아닙니다. 유동성 공급의 증가를 줄이는 거죠. 유동성을 늘리는 것을 조금 줄이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는 체력적으로 그게 이제 결국 뭐겠습니까? 펀더멘탈이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경기죠. 네네. 그러니까 천억씩 뿌리다가 네. 800억, 그렇죠. 800억, 600억, 700억 네, 이렇게 이제 내린다는 이렇게 거죠? 한다는 거죠. 대신 안 뿌리는 게 아니고 돈을 꽉 잠궈버리고 있는 것도 다 갖고 온 이런 게 아니고 네네네네. 수도꼭지를 조금 조절한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것도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4월 말로 가지 않습니까? 5, 6, 7월 달에 아마 금융시장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한 단어 네. 딱 꼽으라면 아마도 테이퍼링일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건 백신의 속도 접종의 어떤 퍼센테이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테이퍼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아마 2분기 남아있는 2분기 3분기 내내 이슈가 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네요. 네. 테이퍼링 요 단어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인데 정부가 이 투자자들한테 강력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이 정도면. 이제 금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장관이 이제 금융위원장인데 네. 장관이죠, 장관급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암호화 화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다 이렇게 못 박은 거죠. 네. 네. 가상 자산이다. 가상화폐니까 가상자산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게 암호화폐 이거 이런 거 그냥 놔뒀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잖아요. 하루 뭐 거래 대금이 코스피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네네네. 물론 이제 회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로직의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이 코인인지도 잘 모르는 그죠? 그런 거가 이제 변동성만을 믿고 들어가서 이건 진짜 정말 행운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뭐 재미로 만든 코인도 그렇게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도지. 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투자에서 손실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는 거는 뭐 하시던데 이거 나중에 큰 문제. 우리한테 근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뉴스를 픽을 했냐면 개인의 손해는 네. 개인의 손해는 그걸 정부가 보전해둔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국민의 세금을? 에?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먹으면 먹고 네. 손해 나오면 뭐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집단을 군집을 형성하고 이 집단이 너무 커졌을 때에 사회 전체, 경제 전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 금융위에서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걸 왜 정부가 물어줍니까? 보호해 줍니까? 그거는 그러나 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예를 들면 뭐 그걸 예전에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하듯이 이건 불법입니다. 뭐 가상화폐 거래소 뭐 폐쇄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 암호화폐가 법제도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금융시장 내에서 속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선물이 생기고 또 ETF가 생기고 또 그거를 사는 유력한 상장회사들이 그걸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딜레마는 딜레마일 겁니다.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국민들이 지금은 이 저성장 국면에서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죠? 네네네. 그런 여건과 뭐 세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가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국가 경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권역인가를 잘 관리하고 그걸 증진할 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게 금융위가 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주식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런 방송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식시장은 단순히 시세 차익만을 우리 투자자들 단에서 해서 불을 일구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 돈이 들어가면 그게 기업의 투자로 아주 장기 투자 자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주식시장의 근원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이런 어떤 논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주 획기적인 활성화를 해버리면은 네. 여기에 더 많이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투기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정책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지금 천천히라도 네. 그런 방향을 잡고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련해서 아마 금융위가 보도자료 같은 것도 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권 갖추지 못하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거래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거래소 있잖아요. 하루에 100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하루에. 특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 못 갖추면 오는 9월인가 뭐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또 나와갖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상화폐가 워낙 요즘 또 핫하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뉴스 3 세 번째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LG 생활 건강 64분기째입니까 지금? 64분기면 몇 년입니까? 1년이 4분기니까 한 10. 아, 대단합니다. 6년 정도. 계산도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LG 생활 건강 하면은 아마 상장 회사 중에 64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진다.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저도 뭐 이제 예전에 뭐 장사도 좀 해보고 지금도 이것도 조금만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네. 야, 최고 경영자 CEO가 64분기 동안 성장세를 이어간다. 저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64분기 동안. 아니 왜냐면 이게 어떤 업종이든 간에 네. 업황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업종이 어떤 회사가 업황을 안 타겠어요, 그죠? 경기라는 것도. 아 그리고 거. 경기라는 게 갑자기 뭐 금융위기도 오고 뭐 IMF도 오고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데 네. 64분기 내내 성장했다. 그리고 아무리 탁월해도 또 내부의 어떤 이슈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노사 문제라든지 또 뭐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송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크고 작은 회사를 불문하고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왜 아니, 돈을 버는 행위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LG 생활건강의 차석용 CEO가 올해 보니까 69세신데 2004년 12월에 LG 생활건강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고 네. 지금 LG 생활건강 대표이사 부사장이 된 게 2011년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1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64분기라는 게 대충 그 기간 아니에요. 네, 맞네. 16년이니까 거의 그러니까 대표이사 취임하자마자 네. 얼마 안 있어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분기 단위로 성장하는 거죠.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잘 몰라요. 솔직히 이분이 뭐 사내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주주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그죠? 야, 이게 실적을 계속 한다는 게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른바 재무제표를 솔리드하게 하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건강하게 하는 그 역할. C 저는 이제 CEO의 본연의 임무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야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종업 직원들에게 급여를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죠? 거래처에게도 뭘 할 수. 물론 그걸 박하게 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뭔가 이 그 성과를 내는 CEO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늘었다는 거지 매출이. 네. 계속 성장했다. 계속. 예. 네. 쉼 없이. 아마존보다 더. 그래 차석용 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가 뭐 이상한 뭐 막 신사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생활건강이란 게 뭐예요? 뭐 예전에 뭐 아마 여기가 그게 아니야. 다이알 비누 옛날에 우리. 아. 그거겠지. 아, 네네네. 네. 옛날에 럭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걸 거예요 아마. 다이알 네. 뭐 인삼 비누 알뜰랑 네. 뭐 치약. 네. 럭키 치약. 이런 거 샴푸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네네. 이제 뭡니까 후 화장품 만들고 화장품 네. 그걸로 하다가 또 숨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고 코카콜라 뭐 이거 또 한국 코카콜라 여기서 하죠. 근데 코카콜라 좀 비싸요.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연간은 갑자기 뭐 여기 계열화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저 그 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 주주라는 뭐 이런 가게가 아니거든. 전문 경영인인데. 갑자기 내가 아, 나도 반도체도 할래요. 뭐 어? 전기차도 할래.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경영자들이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실적을 거양하는 CEO가 우리 상장사에 한 500명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어떤 가격에 와. 샀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제가 볼 땐 국부예요. 네네네. 그게 국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나스닥 살려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 돼. 그게 미국의 국부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이런 전문 경영인 또 탁월한 이 경영자들이 우리 기업에 우리 경제계에 많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주한테도 굉장한 큰 성과를 주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CEO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저도 한번 70분기 이상 시청자와 구독자를 계속 늘리고 여러분 우리 정프로도 저 3프로TV CEO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좀 성과 좋게 하려고 지금 불철주야로 네. 밤낮 없이 네. 썬글이 끼어가면서 자 그러면 아, 훌륭한 CEO들 많이 좀 나오길 바라면서 예. 뉴스 3 요 정도 정리하고요. 이제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